얘들아, 안녕? 나는 꿈나라 동화를 들려주는 레미야. 레미와 함께 꿈나라로 이제 떠날 시간이야. 친구들이 잠들 때까지 레미가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줄게. 오늘은 라푼첼을 들려줄게. 레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나라로 가보자. 라푼첼. 옛날 어느 마을, 뱃속에 아기를 가진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단다. 남편은 뱃속의 아기한테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이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그럴 수 없었어. 하루는 아내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 여보, 저 창 너머 집에는 정말 아름다운 꽃과 채소가 가득해요. 저기 있는 싱싱한 라푼첼을 먹을 수만 있다면. 아내가 말하는 집은 힘센 마녀의 집이었어. 아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라푼첼이 어찌나 싱싱해 보이던지 라푼첼이 어찌나 싱싱해 보이는지 한 번만이라도 꼭 라푼첼을 먹어보고 싶었단다. 부인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라푼첼 생각만 하기 시작했어. 라푼첼 생각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지.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어.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의 걱정은 점점 커져갔지. 뱃속에 아기까지 있는데 이러다 병이라도 생기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야. 저 싱싱한 라푼첼을 먹을 수만 있다면 정말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다 못한 남편은 마녀에게 라푼첼을 조금이라도 팔라고 했어. 하지만 마녀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말했지. 어찌해야 하나? 남편은 결국 라푼첼을 훔쳐오기로 했어. 남편은 마녀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이 꺼림칙했지만 부인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거든. 어떻게든 라푼첼을 구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몰래 성에 들어가서 라푼첼 한 움큼을 뜯어 부인에게 가져다 주었지. 이 향긋한 냄새. 여태껏 먹은 라푼첼 중에 이렇게 맛있는 것은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인이 계속 먹고 싶어 하자 남편은 매일매일 라푼첼을 한 움큼씩 뜯어다 주었어. 그러다가 결국에는 성에 살고 있는 마녀에게 그만 들키고 말았단다. 마녀는 몹시 화를 냈고 남편은 용서를 빌었지. 아기를 가진 아내가 이 싱싱한 라푼첼을 너무나 먹고 싶어해서 어쩔 수 없이 버린 일이라 했지. 그러자 마녀는 라푼첼을 가져가도 좋다고 했어. 대신 아기를 낳으면 자기에게 줘야 한다고 했지. 남편은 깜짝 놀라 그럴 수는 없다고 했어. 그러자 마녀는 라푼첼을 훔친 도둑인 남편을 당장 감옥에 가두겠다고 했어. 아, 이를 어쩌지? 임신한 아내의 곁에는 남편이 꼭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 남편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마녀의 말대로 하겠다고 했지. 얼마 후 부인은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낳았어. 부인은 아기를 볼 때마다 너무나 기뻤지. 싱싱한 라푼첼을 매일 먹어서 그런지 아기는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웠단다. 하지만 아내와 달리 남편은 아기를 볼 때마다 걱정이 쌓였어. 이렇게 예쁜 아기를 마녀에게 넘겨줘야 하다니. 남편은 점점 몸이 말라갔어.
그리고 어느 날 마녀가 집 앞에 나타났단다. 그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라푼첼을 데리고 가버렸단다. 마녀는 앞으로 이 아기를 라푼첼이라 부르겠다고 하고는 깔깔깔 웃으며 사라졌지. 아기의 엄마가 울부짖으며 소리쳤어. 남편은 그렇게 괴로워하는 엄마를 꽉 껴안고 마녀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단다. 부부는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 하지만 아기는 돌아오지 않았단다. 라푼첼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였어. 그리고 아주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지. 마녀는 라푼첼의 엄마인 것처럼 라푼첼을 속였어. 그리고 라푼첼의 머리카락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말했어. 그건 바로 라푼첼의 머리카락을 만진 사람은 늙지 않고 젊어진다는 것이었지. 그 힘은 뱃속에 있을 때 마녀의 정원에서 싱싱한 채소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했어. 마녀는 라푼첼이 12살이 되자 계단도 문도 없는 높은 탑 꼭대기에 가둬버렸단다. 사람들이 라푼첼의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고서 서로 만질까봐 신경 쓰였기 때문이야. 라푼첼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탑 꼭대기가 너무나 답답했어.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했지만 마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 라푼첼은 무섭고 엄한 마녀의 말을 거부할 수 없었어. 라푼첼은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마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탑 꼭대기에는 작은 창 하나가 있었는데 마녀는 탑에 들어가고 싶을 때면 밑에 서서 소리쳤단다. 라푼첼, 라푼첼,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하고 말이야. 라푼첼은 마녀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머리카락을 창틀 고리에 감고서 탑 아래 바닥으로 늘어뜨렸어. 그러면 마녀가 라푼첼의 머리카락을 잡고 탑 꼭대기까지 올라왔지. 라푼첼은 마녀를 볼 때마다 언제쯤 밖에 나갈 수 있는지 물었어. 이곳은 정말 외롭고 쓸쓸하다고 했지. 마녀는 바깥 세상은 위험하다고 했어. 라푼첼의 머리카락을 가지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했지. 탑 꼭대기가 가장 안전하다며 라푼첼을 늘 탑에 가둬두었어. 마녀가 라푼첼을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라푼첼은 늘 외롭고 쓸쓸했어. 창가에서 하늘을 보며 노래를 부르는 것 말고는 딱히 할 것이 없었지. 하루는 라푼첼이 창가에서 부르는 노래 소리를 지나가던 왕자가 우연히 듣게 되었단다. 저렇게 높은 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니. 왕자는 너무 신기했어. 도대체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지. 왕자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는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었어. 하지만 탑 밑에는 문도 계단도 없어 위로 올라갈 방법이 없었단다. 왕자는 그 후로도 매일같이 라푼첼이 갇혀있는 탑으로 왔어. 탑 꼭대기까지 올라갈 방법을 고민하던 왕자는 어느 날 마녀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단다. 그래, 라푼첼, 라푼첼,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하고 마녀가 말했지. 그러자 탑 꼭대기에서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내려왔어. 지켜보던 왕자는 탑 꼭대기에 갈 방법을 알아냈다며 좋아했지. 다음 날 왕자는
탑 아래에서 외쳤어. 마녀가 했던 것과 똑같이 라푼첼, 라푼첼,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라고 말했지. 그러자 탑에서 머리카락이 스르르 내려왔어. 왕자는 머리카락을 잡고 탑으로 올라갔단다. 당연히 마녀일 거라 생각한 라푼첼은 왕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 왕자는 라푼첼에게 놀라지 말라고 했지. 라푼첼이 탑 꼭대기에서 부르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매일 탑 아래에서 들었다고 했어. 꼭 만나고 싶었다는 말도 했단다. 제 머리카락을 노리고 온 것은 아니죠? 라푼첼의 말에 왕자는 당황했어. 여자의 머리카락을 노리다니. 왕자는 라푼첼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 라푼첼은 상냥하고 멋있는 왕자가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날부터 왕자는 매일 라푼첼을 만나러 왔어. 라푼첼도 왕자가 오기만을 기다렸고, 하지만 라푼첼은 어머니로 알고 있는 마녀에게 왕자의 이야기를 알리지 않았어. 왠지 마녀가 화를 낼 것 같았거든. 그렇게 왕자와 함께하던 어느 날, 꽃을 한 알음 꺾어온 왕자는 라푼첼에게 청혼을 했어. 라푼첼도 수줍게 웃으며 그러겠다고 했지. 왕자는 기뻐하며 내일부터는 매일 비단실을 가져오겠다고 했어. 그것으로 밧줄을 만들어 함께 내려가자고 했지. 함께 탑을 나가자는 왕자의 말에 라푼첼은 아주 행복했단다. 마녀는 왕자가 매일 온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마녀는 꼭 하루에 한 번씩 낮에만 왔다 갔거든. 뭐 좋은 일이 있니? 요즘 아주 행복해 보이는구나. 마녀의 물음에 행복한 날을 보내던 라푼첼은 자기도 모르게 마녀에게 왕자 이야기를 하고 말았어. 그러자 여태껏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며 마녀가 화를 냈어. 그리고는 라푼첼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리며 소리쳤단다. 라푼첼을 아무도 살지 않는 들판에다 버리겠다고 말이야. 마녀는 정말로 라푼첼을 황량한 들판에 데려가 두고 왔어. 그러고는 탑으로 돌아와 라푼첼의 머리카락을 창틀에 묶어두었지.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르는 왕자가 와서 외쳤어. 라푼첼, 라푼첼,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하고 말했지. 그러자 마녀가 라푼첼의 머리카락을 내려주었어. 왕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머리카락을 잡고 올라왔단다. 왕자는 깜짝 놀랐어. 라푼첼 대신 마녀가 서 있었거든. 왕자는 마녀를 보고 라푼첼은 어디 있냐고 소리치며 물었어. 마녀는 다시는 라푼첼을 볼 수 없을 거라고 대답했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라푼첼을 버리고 왔다고 했어. 마녀의 말에 화가 난 왕자는 마녀를 혼내주려고 달려들었어. 하지만 마녀는 강력한 마법으로 왕자를 창밖으로 밀어버렸어. 왕자는 창밖 가시나무 위로 떨어지고 말았단다. 왕자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가시나무 위로 떨어질 때 날카로운 가시에 눈이 찔리고 말았어. 그 후로 왕자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 하지만 왕자는 눈이 멀게 되었어도 라푼첼을 꼭 찾고 싶었어. 눈이 먼 왕자는 손끝으로 더듬어
나무뿌리를 캐고 열매를 따먹으며 숲속을 헤맸지. 라푼첼을 찾기 위해서 말이야. 그렇게 오랫동안 왕자는 라푼첼을 찾아 헤맸어. 그러던 어느 날 왕자의 귓가에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렸지. 노래를 듣는 순간 왕자는 느꼈어.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바로 라푼첼이라고 말이야. 왕자는 노랫소리를 따라 움직였어. 그리고 라푼첼과 왕자는 다시 만나게 되었지. 라푼첼은 왕자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 앞을 보지 못한 채 라푼첼을 찾아 헤매던 왕자는 예전과 달리 몹시 마르고 지저분했지. 하지만 라푼첼은 그가 왕자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어. 라푼첼은 왕자를 보자마자 달려가 끌어안았지.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라푼첼의 눈물이 왕자의 눈에 닿자 왕자는 다시 앞을 보게 된 거야.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된 왕자는 라푼첼을 데리고 자기 왕국으로 돌아갔단다.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왕자와 라푼첼을 반겨주었어. 두 사람은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단다.